MRI로 피부를 촬영을 하는 건데요. 그럼 표피와 진피, 그리고 모낭, 그리고 피하지방층까지 꽤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웨어 유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탈모 진단 방법은 연모, 그러니까 솜털이 두피의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분포가 특정 패턴을 따라가면 저희가 유전성 탈모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 진단을 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완전히 동일한 경로를 거쳐 탈모가 진행되진 않죠. 특이한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어리시거나 또는 증상 진행이 느려서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이분이 여기서 증상이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저희로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검사 결과를 통해서 탈모를 진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피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모를 진단하려고 해봤는데 사실 어떤 방법도 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정확도가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진단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이 내일 당장 이 전통적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의사들이 탈모 진단 잘해보려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진단 방법에는 MRI가 필요합니다. MRI로 피부를 촬영을 하는 건데요. 그럼 표피와 진피, 그리고 모낭, 그리고 피하지방층까지 꽤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가 진행이 되면 모낭세포도 약해지고 퇴화하면서 길이가 짧아지지만 두피 역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피하지방층이 얇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표피와 진피 조직은 두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피하지방층이 크게 줄어들고 모낭세포 역시 줄어들다 보니까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모낭 대 피부 조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탈모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엔 모낭 대 피부의 비율이 69.9%, 그러니까 피부층의 70% 가까이를 모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57.4%, 모낭의 길이 자체도 짧아졌고 그리고 피하지방층의 길이 자체도 짧아졌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모낭을 뽑아보면 정말 이제 그 피부층 아래쪽에 되게 짧은 다리 몇 가닥 나와있는 이런 느낌이신 경우가 많고요. 젊고 건강한 분들은 피부 조직 아래쪽으로 굉장히 길쭉하게 모낭세포가 뻗어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탈모 진단 방법이 아쉬웠던 점은 피부의 겉만 보고 속을 볼 수가 없었는데 MRI를 사용해서 피부 안쪽을 촬영하면 모낭의 길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부 조직과의 길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전에 촬영한 자료가 있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증상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환자분은 탈모이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블로그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사실 이걸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MRI가 엑스레이처럼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있어서 따로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종래의 방법이면 충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증상이 좀 애매한데 너무너무 불안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토대로 내 상태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